네, 반갑습니다. 수학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3단원 합동과 대칭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6, 7차시고요. 오늘 또좀 길어지겠네요. 교과서는 64쪽부터, 글씨 왜 이렇게 두꺼워? 64쪽부터, 많이 하네. 69쪽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익힘책은 지난 시간에 과제였던 42, 43쪽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힘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하고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딱 접히는 걸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맞아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마 말도 안 나와. 가나다라마 이렇게 다섯 개를 봤을 때 대칭축을 쭉 그었을 때 이게 완벽하게 접혀지는 것. 완벽하게 접혀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솔직히 잘 모르는데, 얘, 그게 없잖아, 그치? 뭐랄까? 지금 종이가 있어야 완벽하게 접어볼 텐데, 그러면 반을 대충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반을 대충 그려보는 거야. 반을 그려봐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지.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놔두면 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이지 않,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가 같은 경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선생님이 아무리 제대로 그린다고 해도 정확히 반을 내리지 못하나 봐. 그치? 다시. 좀 예쁘게 내려보고 싶은데, 이게 반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반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접어보지 않으면 충분히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았다, 틀렸, 이걸 정확히 뭐, 실제로 보지 않고서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아닌 것 같지? 아이고야, 왜 이래? 이쪽 아니고,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한이 정도 언저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나는 맞아요. 가나는 맞고, 다라는 딱 봐도 아니죠. 그래서, 가나, 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아, 왜 이래? 뭐 하고 있어? 자, 마. 이렇게 세 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선대칭 도형이래요. 대칭축을 모두 그려보세요. 대칭축을 모두 그리라고 했으니까 좀 여러 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거는 맞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반 접히면 접힐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맞아요, 틀려요? 위아래로 접었을 때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얘 타원 같이 생긴 거는 이렇게 하나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접어선 안될것 같죠? 위아래로 이렇게 접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옆으로 접어야 될것 같아요. 옆으로,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접어도 될것 같고 양옆으로 접어도 될것 같죠? 다음 선대칭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은의 대응점은 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은의 대응점. 니은은 뭐냐면 얘예요. 그럼 어디야? 슝. 이렇게 미음이라고 쓰면 되겠죠. 미음. 그리고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 기역 니은은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요게 대응변이겠죠. 순서는 가급적이면 맞춰주세요. 그래서 뭐, 미음, 비읍이라고 써도 되고, 얘는 점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는 변, 뭐 미음, 비읍.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이게 비음 미음이라고 쓰면 조금 더 예쁘다 이거지. 자, 각 니은 니디이 니디이 어디야? 니디 니디는 니디이니까 이렇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각 미리이 이렇게 써야 가장 정확해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각 미리 이 이렇게 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각뭐이 리미라고 썼다고 얘는 틀렸어 이렇게 하진 않아. 얘도 맞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얘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건 틀리지. 각뭐 리미 이 이렇게 하는 건 틀리지. 이건 틀리지, 그치? 리을이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건 정확합니다. 자, 직선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거 굉장히 쉽죠. 선대칭 도형이니까 맞은편에 보이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7. 그리고 여기가 115니까 여기도 115겠고, 여기가 150이니까 여기도 150이겠죠. 선생님이 안 쓰긴 했지만,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선대칭 도형을 이용하여 만든 나비 모양, 나비야, 나비 모양의 연필꽂이를 꾸미려고 합니다. 기역 니은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자를 대고 하면 편한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컴퓨터 화면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점이 있다고 했어요. 슝. 여기겠죠, 여기. 여기겠고요. 아, 거꾸로 세도 되겠다, 이렇게. 어차피 양쪽이 똑같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슝,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여기. 그쵸, 여기.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가 맞죠. 이렇게 순화되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이렇게 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고. 자, 한번 이거 볼게요. 조금 두꺼운 손으로, 슝, 이렇게 있고, 슝, 이렇게 있고, 또, 슝, 이렇게 있고, 또, 슝, 이렇게 있고, 슝, 이렇게 이으면, 틀렸네요. 틀렸네요. 바보네요. 자, 여기서 다시. 뭐 이게 바보 같아. 이거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점이고. 아이, 뭐 이렇게 바보 같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않아? 이상하네. 이건 맞고. 아, 얘. 아, 이게. 아이고,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봤더니 완전 잘못했네. 아이, 참. 선생님이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형편이 없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아이고, 이것도 아니야. 공간 지각 능력이 형편이 없네, 아주 그냥.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아니야, 두꺼운 걸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지. 아유, 이게 뭐라고, 선생님. 바보같이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갈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대칭 도형은, 아, 이 친구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이 친구의 이름은 뭐였어요? 바이크맨이었지. 바이크맨 안녕.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쓰렴. 짹짹이랑 예쁜 사랑하렴. 하트를 그리고 싶었는데. 다음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짜야? 이런 꽃 풍차 주변에서 볼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점을 말해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봐봐. 얘를 이렇게 빙글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똑같이 닿겠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여기까지 빙글 돌리면 똑같아지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림을 돌리면 겹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조금 글씨를 얇게. 그림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겹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서 찾은 공통점이 다음 그림에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돌리면 똑같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돌려야 돼요? 여만큼으로 넘어야 되니까 180도 돌리면 되겠죠. 지금 꽃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이만큼씩만 돌아봐도 겹치니까. 그렇죠? 근데 풍차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풍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면 되잖아요. 얘는 직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 쓸 거냐면, 꽃잎 말고 나뭇잎은 180도 돌리면 겹치고, 풍차는 90도 돌리면 겹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풍차 180도 돌리면 어때요? 당연히 겹치지. 그치? 꽃잎은 선생님이 요만큼만 겹쳐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얘 90도는 안 돼. 아, 얘 꽃잎이 여기가 요 따위로 생겨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럼 꽃잎도 180도를 돌려야 되네. 그치? 자, 꽃잎과 나뭇잎은 180도 돌리면. 선생님, 조금만 돌려도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꽃잎이 좀 다르게 생겨서 180도를 돌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슝 돌려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준비물이 또 필요하네. 준비물. 선생님, 이거 실제로 교과서로 하면 조금 불편한데. 자, 평행사 변형을 몇 도를 돌리면 처음과 완전히 겹쳐지는지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열어볼게요. 실제 교과서를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죠? 슝, 빰. 이제 화면이 보이죠? 자, 얘는 수학책이에요. 수학책이고, 얘몇 쪽이야? 우리가 오늘 64. 6이네요. 다음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 요거구나, 요거, 요거, 요거. 자, 준비물 4를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물 4를 일단 찾아볼게요. 준비물 4를. 선생님, 이미 자른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네, 요거. 안 보이지? 너희 보이니? 살짝?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이거 뜯었습니다. 이거 뜯어서 64쪽으로 넘어와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해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얘는 이미 겹치는데, 겹치지만, 겹쳤어요. 겹쳤는데, 첫 번째가 준비, 이렇게 겹치려잖아. 근데 중심은 평행사면을 돌리려잖아.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리래.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 제대로 돌리고 싶으면 가운데를 빵꾸를 뚫어야 되거든? 가운데를 빵꾸를 뚫으면 이렇게 빵 뚫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뚫지 말자. 그래서 돌려봐요. 돌리는데 몇도 돌리면 되냐? 몇도 돌리면 되냐? 이렇게 하면 90도 돌아간 거지. 90도. 이렇게 하면 90도 돌아간 거고, 그리고 얼만큼 돌아가면 되냐? 점점점 계속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볼게요. 우와, 맞았어. 몇도 돌아가면 돼요? 180도죠. 그래서 여기다가 180도 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 180도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거 그냥 이걸로 다 합시다. 잠깐만. 아래 것도 봐야 되니까. 한 도형과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면 이거 이 도형을 뭐라고 한대요? 점대칭 도형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가 원래 어제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양쪽이 겹쳐져야 되는데 얘는 대충의 중심점이 있는데 180도를 돌렸을 때, 그치? 180도를 돌렸을 때, 아니 거꾸로 했네. 180도를 돌렸을 때 원래 모양과 겹쳐지는 것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 근데 대칭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는데, 봐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요거 위에 거 봐봐요.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뾰로롱 돌렸잖아. 뾰로롱 돌렸는데 이렇게 겹쳤거든. 그럼 뭐냐면 얘가 여기로 가서 겹쳐진 거야. 이렇게 슝 가서 여기서 겹쳐진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이 뭐가 되냐면 대응점이 되는 거야. 대응점. 그리고 원래는 요 아래 있는 변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기랑 겹쳤잖아. 그치? 얘 이 변이 요거랑 겹쳤잖아. 그러니까 이 맞은편은 뭐냐면 대응변이 되는 거지. 당연히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응각이 되는 거예요. 점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봅시다. 마지막 있어요. 요거 아래 문제예요. 아래 문제. 이거 좀 내려올까? 이렇게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확대하면 보이죠? 점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봅시다. 점대칭 도형은 180도를 돌려야 한다 그랬어. 삼각형은 안 되겠죠? 나 맞고요. 다 맞아요. 라마 가는 아니죠. 자, 넘어가 볼게요. 얼마 이게 여러분 이거 잘 보여주고 싶은데. 아우 떨어졌어.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부딪혔어. 아이 아파라. 아이 아파라. 어우 아파라. 자, 살살 해야겠다. 선생님 팔 다 부서지겠네. 아유 아파라. 다음 도형은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아우 야 근데 너무 아프다. 어? 준비물 4가 또 있는데? 아이 진짜 나 그럼 다른 데서 빼야 되는 거야? 그럼 얘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준비물 4에 또 있어 뭐 다른 거가? 어우 아까 팔 떨어진데 엄청 아프네. 아 얘가 있었구나. 아이고 아 여기 준비물 4라고 써 있었네. 아이 미안해라. 여기 써 있었네요. 근데 준비물 4가 에? 대응점을 찾아보세요. 근데 아 이거 그냥 자하고 각도기 말하는 거구나. 에이 또 선생님이 이상한 짓 했네.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보세요. 기역이 빙글 돌면 디귿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기역이 빙글 돌면 디귿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점을 통과하는 반대점을 생각하면 돼. 점 디귿이라고 쓰고 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응 이 중심이잖아. 중심점이 뭐라 했지 이거? 대칭의 중심이라 했잖아. 대칭의 중심을 통과하는 반대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리을이 되는 거예요. 자,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의 대응변을 찾아보래요. 대응변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자,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당연히 뭘까요? 이 맞은편에 있는 디귿 리을이겠지. 그래서 길이를 재보라고 했으니까 점 기역 니은은 뭐냐면 얼마냐면 선생님이 쟀을 때는 4cm거든. 4cm고 대응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변 기역 니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점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얘는 기역은 디귿이랑 대응이고 니은은 리을이랑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라고 써야 돼. 변 디귿 리을이라고 쓰고 당연히 뭐 길이는 4cm로 똑같겠죠. 자, 변 니은 디귿은 요건데 얘는 얼마냐면 얘는 4.5 정도 돼요. 4.5 정도 되는데 선생님 뭐라 했냐면 니은 디귿이라고 물어봤어요. 니은 디귿 이 순서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니은은 리을이랑 대응이고 디귿은 기역이랑 대응이니까 리을 기역이라고 써야 맞아. 물론 반대로 썼다고 틀리진 않아요. 자, 얘도 몇 센치인지 보면 얘도 4.5네요. 왜 4라고 썼어? 아, 얘는 4지? 4.5. 아, 나 어리버리 해가지고. 자, 각 기역, 니은, 디귿과 각 리을, 기역, 니은의 대응각을 찾고 각의 크기를 재어보래요. 잠깐만. 얘를 슝. 이렇게 보면 아래 좀 보이죠? 네.
자, 가게 크기를 재보면 얘도 중요한 게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이, 디귿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에 대응하는 것은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부터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리을, 기역, 니은인데 리기니잖아요. 근데 리을에 대응하는 건 뭐예요? 리을에 대응하는 거는 니은이니까 니은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각도를 한번 재볼게요. 각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야 잘 재지겠지. 각도기 어딨어? 일단은 기역, 니은을, 기역, 니은, 디귿을 제외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재려면 니은이 가운데 와 있어야 되니까 니은을 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50도가 되네요. 여기 50도가 되고요. 그리고 리을, 기역, 니은이에요. 리을, 기역, 니은이니까 기역을 재는 것이죠. 얘는 130도가 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가 꼭 알아야 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각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자, 기역, 니은, 디귿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이면 이렇게 돼요. 점이. 그죠? 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재는 거예요. 얘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대응각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거의 대응각은 기역의 대응점은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대응각은 각,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의 대응각은 뭐예요? 니은의 대응각은 리을이에요. 그래서 리을.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었죠. 디귿의 대응점은 기역이 되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역, 니은의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디귿, 리을, 기역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귿, 리을, 기역이라고 표시하고 대응각은 똑같죠. 자 리을, 기역, 니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리을, 기역, 니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리을, 기역, 니은.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각, 리을, 기역, 니은인데 이거에 대응하는 각은 무엇일까? 자, 리을에 대응하는 점은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각 니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역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리을이죠. 그래서 각 리, 기, 니의 대응각은 각 니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니디리라고 쓰고 여기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130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대칭도형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점대칭도형에서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는 같고 또 대응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지루해진 것 같아서 목소리의 변화를 줘봤어요. 자, 점대칭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의 중심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점대칭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얘랑이겠죠. 그래서 쭉쭉 이어볼게요. 쭉쭉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어봤더니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죠. 오, 신기해요. 한 점에서 만나요. 자, 점대칭도형의 중심을 찾아서 이응으로 표시하래. 여기는 이응이다. 자, 선분 기역 이응과 기역 이응과 이거죠. 선분 기역 이응과 이응 리을의 길, 리을 이응의 길이. 자,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길이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아요. 또 이 두 개의 길이도 같고 이 두 개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이긴 선분을 대칭의 중심 이응이 어떤다, 이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한번 써볼게요.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어떻게 한다? 둘로 똑같이 이등분합니다. 아니다, 또 그냥 나눕니다라고만 써도 될것 같아요.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 이응으로 표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쭉 가볼게요. 얘를 이으면 되겠죠, 일단은. 열심히 이어 보시고, 그리고 여기를 표시해서 이응이라고 표시한다는 얘기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기역 리을, 기역 리을은 어디예요? 기역 리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등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써보겠습니다.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은 선분 모를 기역 리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네요. 점대칭 도형의 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주려면 다 그려주시지. 왜 일부만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려야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기역의 대응점을 찾아보세요. 점 기역의 대응점은 당연히 리을이 되겠죠. 대응점은 중심을 통과한 반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리을이다, 점 리을이다 쓰시면 되고, 점 니은의 대응점을 점 미음으로, 디귿의 대응점을 비읍으로 표시해 보라고 했어요. 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을 통과해서 쭉간요 점을 미음으로 표시를 하고, 디귿에서 통과해서 대칭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간이 점을 비읍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은 점들을 이어서 완성해 보라고 하니까 완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쭉, 여기서 쭉, 휘었다잉. 여기서 쭉, 아니, 휘지 않고 일자로 가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죠. 완성한 도형이 점대칭 도형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점대칭 도형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대응 각이 크기가 같는지 확인하고, 대응 각 혹은 그 마주 보는 대응 변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대칭축을 통과하는 이 선분이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 이 선분이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정확히 이등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라고 쓸게요. 맞습니다. 하트. 점대칭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점 니은에서 대치, 아, 이거 좀 얇게.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여기가 지금 글이 이것저것 많아서 어려운데,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각각 이 점을 다 대칭축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대칭축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축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요. 또 니은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리을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지막 건 완전 잘못 그린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자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똑같은 길이를 간 만큼의 지점에 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가서 여기에 점을 찍고요. 대각선인 경우에는 자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선생님은 지금 자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만큼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왔으니까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점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이 몇 개 없는 건 되게 편하죠. 점이 몇 개 없는 거는 그냥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어디까지예요? 아, 이거 너무 두꺼워서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고 나머지를 직선으로 이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두 번째 거, 얘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 한번 대칭축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점이에요. 요 점.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얘랑 얘랑이 대응점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점이 예쁘지 않으니까. 예쁘게 점을 그려보면은, 아이고, 선생님 잘못 그렸죠.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점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은 여기, 여기, 여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이고, 쭉 있고, 쭉 이으면 될 것 같아요. 점대칭 도형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 한 거 맞지? 다 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점대칭 도형을 그리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조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의 점대칭 도형을 그린다. 그럼 대칭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칭의 중심, 그죠?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점을 표시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점마다 표시를 해서, 이 점마다 표시를 해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 그림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진짜 심하네.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하고 또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점을 체크를 하고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점을 체크를 하고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점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선생님이 제대로 재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점대칭 도형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학 힘책은 44쪽, 45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